오늘 알아볼 것은 밈이 되어버린 자막 두 번째입니다. 저번 편에선 웃긴 번역, 개판 번역, 개우글 번역, 초월 번역 등 총 네 타입의 자막 밈들을 알아봤는데요. 그 정도로 얘기가 끝날 만큼 이 자막 쪽이 좁은 판은 또 아니란 말이죠. 자, 저번에 마저 얘기 못했던 밈이 되어버린 자막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편에 여러 사례로 보셨다시피 자막을 드립의 수단으로 써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막의 본래 용도는 뭐예요? 영상을 보조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저만 해도 여러분들 뭐 지하철 같은 데서 이어폰 배터리 다 나갔대도 영상 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자막 달아놓은 거고. 아, 밖에선 쪽팔려서 제 영상 안 보신다고? 알았다. 근데 저야 이렇게 나레이션 전부 다 자막으로 때려 넣지만 그렇지 않은 영상도 유튜브엔 천지 빼깔이란 말이죠. 그럼 어째요? 뭐 유튜브가 손 놓고 구경만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든든한 AI 형님이 계시는데 안 써먹긴 또 아쉽지. 해서 나온 게 뭐다? 유튜브 자동자막. 2009년 11월 20일에 출범한 이 자동자막 서비스는 본래 영상 시청에 무리가 있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비록 지금 당장은 조금 부정확하지만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죠. 그래서 11년이 지난 지금 유튜브 자동자막 퀄리티는 미쳐버렸겠죠. 아, 들어! 총! 충성! 충성! 많은 분들이 제 성기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죠. 예. 많은 분들이 제 성기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죠. 히메요 아게르나 신케가 이라다츠. 히메요 아게르나 신케가 이라다츠. 응? 야, 이 새끼 잡아가. 진짜 미쳐버렸네. 이게 영어 쪽은 꽤 정밀하게 감지하는 것 같던데 한국에선 와, 실제 대사랑 자동 자막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나네요 라는 말이 칭찬으로 쓰이는 거 보면 아직은 좀 멀었다, 그죠? 아무튼 이런 조악한 정밀도의 자동 자막 때문에 한 캐릭터는 고자가 되어버렸죠. 성기는 이 없는 암살자 아칼리를 소개합니다. 뭐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섬기는 이 없는 암살자 아칼리는 졸지의 심형이랑 친구를 먹게 되었고요. 암이 살짝 걸렸으니 아마 뭐 자궁암 초기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까지는 근데 뭐 어떻게 들으면 그렇게 들리긴 한데 싶은 정도인데 AI 이 새끼 이거 이젠 팔아줬기도 귀찮았는지 대충 공구리 쳐버린 자막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비와의 가사 열심히 써봤는데 대충 쌍시옷 들린다고 쎄쎄쎄로 퉁쳐버리는 건 너무하긴 하죠. 이 여파로 이때의 비와이 벌스는 쎄쎄쎄 플로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실제로 쌍시옷 악센트가 반복되지 않느냐, 인간도 아니고 AI가 바라줬는데 이 정도 실수는 할 수 있지 않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개 더 보자면 이 새끼들 일 안 하네요. 이 정도면 그냥 바라줬다가 빡쳐서 쎄 갈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자막의 본래 용도인 영상 보조도 제대로 못하는 자동 자막들을 먼저 봤는데요. 이번엔 영상 보조를 하다 못해 끼가 너무 넘쳐서 자막을 가만히 못 두는 경우들도 한번 봅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옆으로 누워서 잔다고 자막도 눕혀 놓는다거나 새 나온다고 새 모양 자막 넣는 이런 깨알 같은 재롱들. 이 새 자막 같은 경우는 MBC 두니아에서도 패러디했더라고요. 근데 이건 개인이 그냥 웃자고 재롱 좀 부린 거지만 여기에 자본이 투입된다면 어떨까요? 개 미친 퀄리티 티의 자막이라고 화제가 됐던 장면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 하, 진짜 퀄리티 미쳤다니까. 뭐 이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 아, 거기 말고 여기도 자막입니다. 비교 샷으로 보시죠. 이거랑 이거랑 이거. 돈 들이면 안 되는 게 없죠. 예? 대사 말고도 배경에 있는 글자까지 트래킹 따서 텍스트 덧입히라고요? 그게 됩니까? 돈? 네, 됩니다. 암튼 덕분에 드라마 본 사람들의 호평이 줄을 이었죠. 근데 이런 기깔나는 퀄리티의 동력이 오직 돈뿌리지는 않겠죠, 당연히. 돈에 필적하는 또 하나의 동력, 바로 덕심. 서브컬처 쪽에는 자막 깎는 노인이라 불리는 한 자막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밋밋한 자막을 보죠. 뭐 따로 이펙트도 없는 그런. 근데 자막 깎는 노인이 이걸 좀 만지면요. 오모시로나츠테. 내가 카리토야라고 카이스타모나라 욘데그래 가게나가라 미마모르토시요. 이런 개 정신나간 퀄리티의 자막이 완성됩니다. 돈 받고 팔아도 될 수준의 자막을 덕심만으로 깎아낸 것이죠. 이분이 또 열심히 활약하던 곳이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거든요. 조조하면 또 유명한 게 이 오라오라랑 무다무다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자막으로만 적어놓으면 이 맛을 또 못 살린단 말이지. 해서 이 노인분이 깎아낸 자막은 어떻냐면 이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로드롤러, 최고로 하이한 기분, 활짝 등등 정말 자막의 한계를 뛰어넘은 듯한 작업물들로 수를 놓았죠. 이렇다 보니 아예 팬덤에서 넷플릭스 같은 걸로 조져보지 말고 이 자막 깎는 노인의 자막으로 보는 것이 100배 낫다고들 합니다. 자, 이렇게 최고의 장인이 좋은 도구를 만나니까 기깔나는 작품이 탄생했잖아요. 근데 또 그런 말이 있죠. 장인은 도구 탓을 안 한다고. 효과 하나 넣을 수 없는 자막으로도 기가 막힌 연출을 선보인 사람이 있죠. 전설의 느레즈 노너. 이 통짜 SMI 자막으로 트랜스포머 컨셉에 꼭 맞는 자막을 만들어냈습니다. 연출 센스 기가 막히죠. 또 트랜스포머 관련된 다른 자막 밈으로는 요것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너무 찰져서 이게 임팩트가 오래갔어. 인간들이 가져갔습니다. 접것들 어디검? 짤방덕에 임팩트가 너무 강하게 나와서 원본이 오히려 어색할 정도죠. 이렇게 밈 때문에 오히려 원본이 오염된 사례가 또 뭐가 있냐. 그만해! 이런 싸움 이제 그만하라고! 아 이게 아닌데. 야메롱! 이런 싸움은 뭐 야메롱다! 아 그렇지. 이게 옳게 된 자막이지. 전편에서 소개드린 호라모 젠젠과 같은 함보러 자막, 그 중에서도 조상뻘 되는 게 바로 이 자막입니다. 근본력 넘치다 보니 별의 별곳에서 다 패러디가 되었고 심지어는 스타 해설에서로 등장합니다. 이것도 워낙 오래된 밈이다 보니 원산지인 일본에서도 소개하는 글이 적혔을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일본에선 또 우리나라 밈과 별개로 이 캐릭터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합성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속칭 뭐 야메로이드라고. 글로벌 밈 클래스. 이거 말고도 원본이 오히려 어색한 짤방은 더 있긴 한데 일단은 패스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조조 애니메이션을 다시 봅시다. 조조 애니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효과음 자막을 애니메이션의 글자 그대로 삽입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작가가 콘티 단계에서 미리 효과음 자리를 정할 정도로 신경을 쓰니 이것이 애니메이션에도 반영된 거겠죠. 팬덤 또한 이를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효과음 고고고고로 발음되며 주로 위협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사용되는 의성어입니다. 조조에선 수백, 수천 번 쓰일 만큼 거의 조조를 대표하는 효과음이고요. 해서 이 효과음 자막도 매너싱이라 불리며 뭔가 진짜 존나 뭔지 모를 것을 마주쳤을 때 사용되는 밈이 되었습니다. Oh 이렇게 말이죠. 고고고고가 조조의 아이덴티티라면 도박묵시로 카이지에는 이게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술렁술렁 정도가 되는 효과음인데요. 이게 왜 밈이 될 만큼 유명해졌냐면 첫 번째로 너무 많이 씁니다.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도 이런 웅성웅성 되는 연출을 넣을 정도라니까. 두 번째로는 효과음을 문자 그대로 정직하게 읽는다는 점. 우리말로 따지면 이렇게 반짝이는 게 있는데 이런 효과음 대신에 번쩍번쩍 이렇게 녹음한 걸 효과음으로 쓰는 거랑 똑같은 거지. 때문에 이 자화라는 말 자체가 밈이 되어 카이지의 아이덴티티가 되었고요. 일본 니코동에서도 드립으로 쓰이는데 니코동엔 영상 자체에 직접 댓글을 다는 TV플에서 볼 수 있던 구름과 비슷한 기능이 있거든요.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서서히 다가오면 화면은 로 뒤덮입니다. 우리나라 밈으로 치면 아 큰 거 온다 정도랑 비슷한 거죠. 작가도 이 자화자화에 제대로 꽂혀 세리자화, 오자화, 히나자화, 프로자화, 이자화 등 자화가 이름에 들어가는 성우들만 모아서 이 자화자화 효과음을 녹음하기도 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저번 편에서 소개드린 그 초월번역 자막들이 있잖아요. 그때 미처 얘기 못했던 사례 몇 가지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로 넘어갑시다. 저번 영상에서 몇몇 분들이 이 그타의 미친 번역 You must be Miguel. Namaste. Nah, go fuck yourself. Michael. 이 나마씨발을 어떻게 안 넣었냐고 하시더라고요. 하긴 나마씨발이 게임 번역 쪽에서는 진짜 초월 번역으로 남긴 했죠. 오죽하면 어벤져스 번역 대참사 때 이 번역가 드려야 한다는 말도 있었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 요쪽이 더 감명 깊더라고요. 원문은 아브라카 fucking 다브라. 번역문은 술이 느긋마술이. 진짜 세상에 미친 사람 많은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밈이 되어버린 자막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방송 중에 화장실 가면서 국밥충 영상이라도 보고 있으라고 틀고 가려다가 실수로 자동 자막을 켰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주 뭐 뭐락뭐락은 노랑보라로 나오고 국밥충은 뭐 콧밥충 이탑이로 나오던데 이게 또 자동 자막 켜고 보면 재미가 쏠쏠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자동 자막 켜고 다시 정주행 떠보죠.